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제7차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주재하며 부동산 부패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LH 투기 의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이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끝까지 이 사건을 파헤치는 것과 함께 드러난 범법 행위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부당 이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를 강조했습니다. 재산 등록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고 농지 취득 심사 강화,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 처벌 강화, 투기 목적 농지 강제 처분 명령 등 예방, 적발, 처벌, 환수 등전 단계에 걸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핵심 대책을 발표한 만큼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부동산 투기 및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 제도, 문화,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투기 환수를 위한 촘촘한 제도적 보완과 원칙 있는 공공개발을 통해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투기 용의 선상에 올라 있는 공직자 대부분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권익이법을 적용하고 이 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서 범죄수익 은닉규제법을 개정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대표 발의한 범죄수익 은닉규제법은 범죄를 통한 수익을 원천 몰수하는 한편 2008년 3월 제정된 부패재산몰수법의 전례를 참고해 현행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 입법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공개발에 있어서는 공공개발 사업지의 투기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투기적 재산은 끝까지 환수하겠습니다. 또한 투기 발생 지역은 철저히 조사해 환수 조치 등을 완료한 후 후속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제도적으로 이러한 사안들이 완비될 수 있도록 4월 국회에서 부동산 신고 거래법, 공익사업 보상법,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농지법 등의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모든 공직자에 대한 재산 등록을 통해서 보다 투명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서울 하늘이 뿌옇다못해 누렇게 보였습니다. 전국을 덮친 미세먼지와 황사의 공습으로 온 국민이 이틀째 숨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는 전 세계적 이슈입니다. 우리 정부와 민주당은 이런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그린 뉴딜 입법을 차근차근 통과시키며 2050년까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발전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 것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꿈꾸는 서울도 2045년을 탄소 중립의 원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21분 녹색길 조성으로 서울의 기후 환경 대전환을 시작합니다. 에너지 제로 건물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학교의 절반을 그린 스마트 스쿨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2030년까지 노후 보일러 362만 대를 100%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지원하고 자동 스프링클러는 물론 1,000만 서울 시민의 발인 지하철 내 미세먼지 제거 차량을 도입하고 미세먼지 차단 숲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산의 김영춘 후보 역시 40리 경부선 숲길을 조성하여 녹색 도시 부산을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아름다운 우리 부산의 금정산, 백양산, 낙동강 하구 일원의 국립공원 지정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박영선, 김영춘 두 후보의 공약이 반드시 실현되어 서울과 부산 시민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가 맑은 공기와 깨끗한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자체, 정부 유관부처의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발생원 차단에 노력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구속력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약과 협정 체결에도 앞장설 것입니다. 어제 TV 토론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아마 누가 역량 있는 후보, 누가 정직하고 깨끗한 후보인지를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박형준 후보는 부동산 적폐를 청산할 의지도 역량도 없으며 도리어 부동산 투기에 깊숙이 결합되어 있는 후보들입니다. 먼저 오세훈 후보는 투기를 넘어 셀프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거짓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경작인들과 당시 측량 팀장의 증언은 오세훈 후보가 이 땅의 존재도 몰랐다는 것이 거짓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처음에는 증인이 나타나면 사퇴를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시더니 지금은 자신이 측량 현장에 있었는지는 문제는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제 아주 두고두고 논의될 수 있는 아주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된다. 이것이 연상되는 말씀은
과거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답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보면 적절한 관계 있었다는 거죠. 즉 기업 앞에 겸손하다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진실 앞에 겸손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말장난으로 이 위기를 그 거짓말을 그 자꾸 이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거짓말과 거짓말이 이어져서 정말 그 거짓으로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찬 후보가 서울시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또 선거운동을 하면서는 자신의 권한만으로 절대 처리할 수 없는 재건축 사업을 취임 일주일 만에 하겠다며 국민께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서울시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환경과 관련된 사업, 그린벨트 사업도 국장 전결이라고 합니다. 그럼 서울시장 왜 뽑습니까? 서울시장 없이 국장으로 서울시장 운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공당의 후보로서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왜곡하는 말, 이 발언으로 진실을 비틀지 마십시오. 어젯밤 열린 서울시장 후보 첫 TV 토론을 보면서 누가 준비된 후보인지, 서울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진 후보인지는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계속되는 말 바꾸기와 거짓말은 물론 심지어 자신이 준비해온 판넬의 내용도 잘 모릅니다. 자기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박영선 후보가 거기 있지 않느냐고 가르쳐주니까 아 이거 말입니까? 밑에 보좌진들이 써온 거 그냥 가져와서 읽고 이러지 마십시오. 최소한 토론할 때. 지난번에는 한글 버전을 갖다가 VIP 보고라고 하셨는데 아 정말 이렇게 수준 이하의 그 역량을 가진 사람이 지금까지 국회의원도 하고 서울시장 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좀 TV 토론 나오실 때에는 보좌진 써온 거 읽어보기라도 하고 모르면 좀 물어보시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26일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0.7%포인트, 올해 1월 전망치보다는 0.5%포인트 상향 조정한 3.6%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3% 전망한 OECD나 당초 3%로 전망한 한국은행, 또 3.2%로 예측한 우리 정부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 속에 우리 수출과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더불어 우리 정부의 추경 편성과 4차 재난지원금의 부양책 효과도 반영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본격적인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버팀목 자금보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피해를 입은 분들께 넓고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어제 29일부터 신청 및 지급되고 있습니다. 중대본이나 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 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에는 400만 원을 지원하고 영업제한 조치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업종은 매출 감소 유형과 경영위기 업종으로 구분하여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오늘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기존 신청자들은 오늘부터 지급받을 수 있고 신규 신청자들은 다음 달 12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택시기사와 방문돌봄 종사자를 위한 긴급 피해지원도 곧 신청을 받아 지급될 예정이며 노점상 소득안정지원, 맞춤형 국가장학금, 소상공인 정기요금 감면, 고용유지지원, 취업지원 서비스 등도 사전 준비를 조기에 완료해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4차 재난금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지금의 경기회복세가 유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저희가 준비한 것이 정부와 여당이 준비한 것이 다소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고 이후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더 보완해서 다시 제대로 준비 필요한 부분에는 보완 조치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